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예,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이분과 2014년 가요계의 사랑스러운 걸그룹 러블리즈가 데뷔를 했는데요. 그중 옥천여신이라 불리며 음악방송 출근길에서 독보적인 매력 발산을 한 미주 식스센스와 놀면 뭐하니에서 예능감 포텐 터뜨렸고요. 데뷔 10년 차에 첫 솔로곡 무비스타를 발표한 미주씨 금주의 인기가 탑10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입니다. 10년 차에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 진짜. 러블리즈하고는 2014년부터 제가 쭉 정말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이런 날이 올지 생각을 못했는데 맞아요. 여기 막 뚜루룩 앉아가지고 막 얘 인사 나누고 그렇죠. 막 했었는데 혼자 오니까 약간 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솔로인데도 그게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또 적응이 안 되는 맞아요. 다 같이 와야 될 것만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고 이러더라고요. 중간중간에 K씨도 봤고 우리 지혜씨하고 우리 막내 예인씨도 보고 얘 이렇게 중간중간 봤는데 우리 미주씨 씨는 이제 솔로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와 이게 솔로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부담이에요? 아니 뭔가 다 같이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이상해요. 그렇네 그렇네. 그래도 정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 꿈을 이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진짜 행복하죠. 이게 솔로라는 게 첫 솔로는 특히 더 의미가 있는데 맞아요. 네. 또 언제 이렇게 솔로 앨범 내보겠어요. 아, 뭐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해야죠. 그것도 예. 맞네요. 아니 솔로 활동을 또 탁 처음 스타트를 하는데 또 그 활동 중에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니 걔는 또 이제까지 멀쩡히 있다가 왜 그러니까요. 하필 또 그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딱 솔로 앨범 딱 시작 활동 시작하기 전부터 네. 이제 한 두 달을 달리거든요. 그렇죠. 미리 다 이렇게 해놓는데 네. 그때 제가 너무 스케줄이 많았죠. 좀 많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네.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음악 방송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훅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와, 너무 아쉽습니다. 긴장도 많이 했고 근데 맞아요. 원래 좀 집순이여서 네. 격리 기간이 남들보다는 좀 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집순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딱 이제 집에 이렇게 네. 격리가 돼 있는데 제가 집순인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랑 못 나가는 거랑 다르구나.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가 제일 답답했어요? 어디 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신발을 신고 싶었어요. 나가려고요? 네. 아니 예전에는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앞에 누운 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때 이제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갔을 때였는데 네. 이제 뭐 며칠 동안 집에 있으니까 네. 아 정말 소원이 그냥 신발을 신고 싶다. 뭐 양말 신고 싶다. 뭐 그래요. 이런 거. 네, 네.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소소한 그 진짜. 일상이 그리워지는군요. 맞아요. 밖에 이제 애기들 노는 소리에 행복하겠다. 이런 게 네,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늘상 있는 일상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나도 나가면 쟤네랑 놀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주 씨가 네. 주인공이라서요. 그룹 활동에서 네. 솔로 활동을 한 예전 그룹과 요즘 그룹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 네, 괜찮을 것 같죠. 네.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와 요즘 가수 크로스 차트로 알아볼 텐데 먼저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빠밤 삐리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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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노래 알아. 이거 진짜 센 알죠? 이 안무도 네. 세고 이때 컨셉도 진짜 강렬했는데 맞아요. 국내 최장수 걸그룹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중에 파격적인 솔로 앨범으로 화제를 모은 나르샤가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아 진짜 추억이다. 네
지금도 그 느낌, 무대랑 그 뮤비가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단발머리. 강렬했었죠. 예. 나르샤 삐리빠빠 흐르고 있고요. 나르샤 삐리빠빠 뮤직비디오에 배우 박희순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번에 미주 씨 뮤직비디오에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출연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실제로 예, 그 특급 카메오 군단이랑 네. 이제 또 촬영하고 편집된 거 봤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약간 뭐가 제가 정말 동경하던 선배님께서 저의 뮤직비디오에 나와주시니까 진짜 뭔가 되게 짜릿하고 그렇죠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롤모델 이효리 씨라고 많이 밝혔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어떻게 같은 이제 소속사 식구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다 꿈 같은 일인 거예요. 제 뮤직비디오에서도 진짜 제가 동경하는 스타로 나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나의 이야기다, 나의 시나리오다라고 예. 생각을 했죠. 어떻게 안테나 그 로비에서는 좀 만나요? 아니면 만남은 전혀 없습니까? 거의 이제 좀 회식 때 한 번 만나 뵙고 아, 회식 때 예, 그 이후에는 잘 만나 뵙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그녀가 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줬다는 그러니까. 거는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이상했어요. 예, 유재석 씨도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큰 힘이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쁜 척을 해야 되는데 예. 예쁜 척을 할 때마다 이러셔가지고 왜 저래? 왜 저래? 맞아요.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런 네. 슬픈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나르샤 씨가 예능 예전에 미주 씨 기억하실래요? 청춘불패라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성인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죠. 성인돌. 성인돌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미주 씨는 예능돌에서 그렇죠. 네. 실제 또 예능인이 됐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장르의 예능을 조금 더 하고 싶은지 나한테 섭외 와주세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리얼 관찰 프로그램도 있고 뭐 MC도 네. 있고 뭐 원하는지 어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관찰 프로그램은 제가 전혀 관심 없어요. 약간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부담이에요.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골 가서 네. 1박 2일 이렇게 막 같이 있고 요리 해먹고 이러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네. 옛날에 패밀리가 떴다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네. 아, 패밀리 떴다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패밀리 떴다나 1박 2일 뭐 여자 버전 이런 거 기획하시면 우리 네. 미주 씨한테 연락해주시면 미주 씨가 정말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예. 모든 걸 다 쏟아붓겠습니다. 네네. 진짜. 예, 프로그램 제작하시는 분들 우리 미주 씨 앞으로 연락 꼭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네, 다인족 그룹 하면 떠오르는 NCT의 리더입니다. 태영이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태영이 샤랄라 흐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무대 퍼포먼스 진짜 난리났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도라는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수록곡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죠. 왜냐하면 태영은 데뷔 7년 만에 NCT에서 나온 첫 솔로기 때문에 또 여기도 의미가 굉장히 뜻깊습니다. 그래서 쇼케이스에서 또 눈물을 보이기도 울만하지. 진짜 정말 울만해요. 왜 울었는지 너무 알겠어. 그래서 우리 미주 씨도 네. 9년 만에 쇼케이를 이제 처음에 진행했을 때 솔로로 네. 눈물이 났어요? 저도 이제 질문을 기자분께서 그쵸. 질문을 주셨는데 갑자기 확 눈물이 나서 그래. 그날 못했던 네,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맞아. 갑자기 울컥하죠. 맞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 미주 씨 예능 봤을 때 막 그림 일기에 우리 러블리즈하고 우리 첫 무대가 나는 너무 행복했었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세월이 흘러가지고 미주 씨가 첫 쇼케를 하니까 혼자 맞아요. 저도 약간 울컥했었어요. 제가 무대가 너무 그리웠었나 봐요. 무대를 좀 약간 한 몇 년 쉬었더니 이렇게 간만에 또 무대 서니까 약간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감격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맞아요. 태용 씨는 가수가 안 됐다면은 파충류 네. 관리자가 됐을 거다 이런 네? 멘트를 했거든요. 파충류 관리자. 되게 특이하네요. 걔네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맞죠. 미주 씨는 만약에 가수가 안 됐다면 어떤 직업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꿈이었어가지고 그랬었죠. 네.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네. 공부를 안 했다면 뭐가 됐을까. 아니 근데 유치원 선생님 막 에너지 넘치는 그런 선생님 됐을 것 같아요. 네, 피아노 치고 애들이랑 노래 부르고 싶고 막 맞아.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춤추고 막 네, 그 좋은 선생님 됐겠네요. 그러고 싶어요. 1박 2일로 아이들하고 어디 가서 막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방송국 카메라는 아니지만 네. 우리 카메라로 막 맞아요. 촬영하고 브이로그 찍고 막 그런 선생님이 됐겠네요. 아, 예. 자,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와, 기억나죠? 네. 그룹 에이트에서 호소력 짙은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현이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널 잡아버릴 수 있는지 자상하기는 또 최고라 내 것 중에 최고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아! 주환!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박살내는 짐승돌, 몬스타엑스, 꿀 딕션을 자랑하는 래퍼 주헌이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프리덤 흐르고 있습니다. 주헌 씨가 래퍼로서 워낙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맞아요.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다 잘하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그 할명수 같이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할명수 말고 할명수. 그러니까 할명수인데 자꾸 제가 할명수. 예, 그래서 그거 아, 네. 너무 영상 재밌게 봤거든요. 저. 모르시는 게 없네요, 진짜. 아, 일단 미주 씨하고 또 주헌 씨 건 영상 또 제가 다 보죠. 감동이에요. 네, 근데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주헌 씨. 너무 잘해요. 춤도 잘하고 예. 예능도 잘하시고. 예능도 잘하고. 그래서 미주 씨하고 정말 나중에 무슨 같은 프로그램에 가면 응, 너무나 응. 그 에너지를 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그 주헌 씨랑 같이 이제 패밀리 아따따 같은 걸 하면 너무 재밌게 잘 놀다 올 수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너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예능에서 꼭 한번 만나고 네. 싶습니다. 그때 혹시 할명수 촬영하면서는 방송 응. 촬영한 거 거의 다 나갔어요? 아니면 편집 좀 많이 됐나요? 편집도 좀 있었고 네. 거의 대부분 재밌는 부분도 많이 나온 것 네네. 같아요. 혹시 비하인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촬영하면서 뭐 힘들었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은 전혀 없고 네. 그냥 진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일한다 생각이 아니라 진짜 논다 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상이 재밌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예. 무비스타 챌린지를 사실은 이제 뭐 음악 방송에서도 하고 막 같이 했었잖아요. 주원 네, 씨하고도 네. 했었고 그래서 챌린지를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는데 가장 좀 오래 걸렸던 분이랑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오래 걸렸던 분, 가장 네. 오래 걸렸던 분은 촬영을 사실... 여러 번 한 분. 아. 근데 다들 너무 신기하게 다 그냥 두세 번 네. 했어요? 다 외워. 아, 근데 광희 오빠가 아. 의외로 그 오빠 완벽하게 완벽주의예요. 네, 네. 맞아요. 욕심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냥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계속 해야 된다. 감사하게도. 그래. 그러니까 맞아. 네. 그 꼼꼼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예. 아, 광희 씨가 또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네. 챌린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몬스타엑스가 다가오는 7월에 팬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주 씨는 작년 6월에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팬미팅 했었잖아요. 네네. 솔로로. 근데 어떻게 올해 또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어때요? 아, 올해에도 저가 한번 회사랑 한번 상의를 해봐서 팬미팅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연말 쪽이나 이럴 때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팬분들도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연말에.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6월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맞아요. 조금 뭐 11월이나 이럴 때 한번 기회 되면 꼭 만나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우와, 원조 걸그룹 걸크러쉬 하면 떠오르는 그룹입니다. 베이비복스 메인 보컬이죠. 간미연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파파라치 흐르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안무가 정말 오래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네. 안무가 기억이 날 정도로 네 맞아요. 미주 씨가 그쵸. 이 노래 제가 아는 것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파파라치. 진짜 추억이다. 와. 이제 방시혁 씨가 만든 곡이거든요. 아 너무 탁월한 어쩐지. 분이에요. 그분은 계속해 맴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안무를 많은 분들이 따라 해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이번에 이제 러블리즈에서 항상 국무로 각을 네. 맞추다가 이번에 솔로로 안무 받아가지고 솔로 하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 이게 뭔가 이제 솔로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제 몸에 맞게 이제 안무를 짜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 댄서분들도 같이 그렇게 맞춰주시고 해서 너무 이건 너무 좋더라고요. 아, 행복했어요. 예, 예. 예. 왜냐면 그때는 팀 색깔과 안 맞아서 못했던 것들을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예 제 색깔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안무 이번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너무 잘 짜주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셔터 소리가 막 들어가잖아요. 이 파파라치에는. 근데 우리 그 무비 스타에는 영상이 맞아요, 그 소리 맞아요. 일부러 의도를 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제목이 일단 무비스타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영상에 돌아가는 소리 들리면서 액션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들어가고 효과음도 네. 아주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액션하는 뭐 그런 느낌들을 이번 앨범에다 네, 이게 네. 이게 포카로도 넣으시고 맞아요, 뭐 맞아요, 스티커로 맞아요. 넣으시고 이런 것들 좀 많이 맞아요. 넣어주셔가지고 맞아요. 예, 여러분 앨범에 포카가 너무 예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재밌게 예. 만들어봤습니다. 감미연 씨가 현재 SBS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있어요. 러브나잇이라고 감미연의 러브나잇 DJ인데요. 혹시 DJ 쪽에는 관심이 있으신지 미주 씨 어때요? 저도 DJ 너무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스타 떠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시간대가 사실 밤 시간대 하기에는 에너지가 또 너무 많죠. 아 근데 제가 또 밤 시간대 하는 걸 또 좋아요? 왜 생각보다 제가 집순이잖아요. 조용해요. 아 밤에는. 네. 그래서 또 조용하게 또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잠 안 올 때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은 좋아요? 또 어떨까. 아 네. 그래서 낮 12시보다는 그럼 밤 10시가 밤 10시가 잠 안 온 사람들 뭐 해가지고 네. 하는 게 어떨까. 아 근데 미주 씨하고 얘기하면 잠을 더 못 자지. 아니 정말로 계속 얘기하다가 잠을 더 못 자요. 피곤해서 잠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라디오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블랙핑크. 블랙핑크에서 꽃미모 자랑하는 지수가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지수 꽃 흐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제 꽃 챌린지를 잠깐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이 꽃게 챌린지 아시죠? 반려견하고 하는 거, 지수 씨.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돈이 하고 그 좋아, 어머머머 있잖아요. 혹시라도 영상 촬영 한번 해보셨는지 도전 한번 해봤어요? 아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대전에 있어가지고 대전 아직 못 가셨구나. 요즘 약간 한가해지면 제가 한번 가가지고 네. 애들을 한번 이렇게 챌린지 해보. 근데 그게 쉽지는 않대요. 왜냐면 눈을 또 이렇게 가리고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막 뛰쳐나가고 막 그 실패 영상들도 많거든요. 아 근데 우리 애기들도 말 잘 들어가지고 네.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 애들이에요. 아 나중에 혹시 대전 가시면. 갔을 때 한번 뭐 실패하면 한 대로 성공하면 한 대로 나중에 영상 한번 해봐야겠다. 올려주세요. 다 추억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꽃게 챌린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있죠, 아까. 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애들이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네. 더 얌전해지죠. 더 얌전해져. 그래, 얌전해. 맞아. 네. 그렇지만 꼬리는 계속 올라가 있는. 아, 네네. 네,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이제 드라마 설강화를 통해서 지수 씨가 예, 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주 씨는 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또 하면 어떤 캐릭터를 또 원하는지 하고 싶은지. 저는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게 네. 스크린 안에서의 미주도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스크린. 네, 이제 네네. 예능 무대에서의 미주 많이 봤으니까 네. 아직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만 네. 근데 스크린에서의 미준 또 어떨까. 그래서 모든 캐릭터
거를 다 그냥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이 사실 이제 예능에서 미주 씨 에너지 넘치는 또 출근길에 사실 이제 막 에너지 넘치는 모습만 많이 보셨지. 사실은 또 슬픈 영상 또 검색해서 보고 이런 또 슬픈 쪽이 있잖아요. 집순이 맞아요. 쪽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이제 많이 노출이 안 돼서 맞아요. 사실 역할을 했을 때 예능과는 전혀 또 반대되는 역할에도 미주 씨 안에 사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반전 매력이라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네. 아니면 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일까 싶지만 그래도 그것도 또 하나의 미주이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 드라마는 집에 있으면 보통 드라마 많이 봐요? 예능 많이 봐요? 뭐 이렇게 OTT 볼 때. 아, 저 근데 다 봐요. 두루두루 봐요. 네. 집순이니까 또 네. 집에서 또 예. 볼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드라마 다릅니다. 요즘에 인생 드라마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꼭 요즘 아니더라도. 아 근데 제가 다시 보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옛날 요즘에는 거? 네. 요즘엔 그거 봐요. 치즈 인터트랩이라고. 알아요. 저도 그거 두 번 봤었어요. 어머머. 그거. 그게 원래 웹 맞아요, 맞아요. 웹툰도 원래 이제 웹툰. 좀 재밌었었고, 아 그걸 이제 보고 계시는구나. 또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보는 거 너무 좋아요. 맞아, 다시 보기. 중독됐어요. 나중에 그런 드라마, 예, 그런 드라마 또 괜찮을 것 하이틴. 같아서, 예, 하이틴 여러분, 우리 미주 씨가 또 더 나이 들기 전에 하이틴으로 그러니까요. 또 나이 들기 전에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와. 아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국내 최장수 아이돌이란 수식어를 가진 신화의 직진남 전진이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아 나 왜 다 알죠?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주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무비스타 예, 솔로로 컴백한 미주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예쁜애 옆에 예쁜애 트와이스의 만내 나연이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와 영상 봐주세요. 예, 팝팝, 예,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나연의 팝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 곡이 이제 큰 사랑을 받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퀸덤 퍼즐에 나갔던 그 하이키의, 리나 씨가 이 무대를 했습니다. 예, 팝 무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이키하고는 좀 관계가 있잖아요. 예전부터 너무 좋다고 칭찬도 많이 맞아요, 해주셨고 맞아요. 하이키 챌린지도 같이 해주셨고 맞아요. 이번에 무비스타 챌린지 하이키 멤버들이 한 거 보셨죠? 봤어요. 거기 막 미주 선배님 뭐 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막 이런 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또 이제 그 친구들 번호를 알아서 이제 예. 했는데 뭐 할 때마다 연락 와가지고 잘 보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감동이네요. 안 예뻐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정말 하이키 정말 그 많은 경쟁 가운데 꽃을 피웠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막 역주행도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퀸덤 퍼즐에서 좀 미주 씨가 응원의 메시지 좀 많이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거기도 케이 씨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냥 뭐 하이키 애들한테는 너희를 보여줘. 너희를 보여주는 게 제일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너무 뭐 긴장하지 말고 너희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K는 날아다녀라. 너 날아다녀라. 너 무대에 부셔라. 아 날아다녀라 부셔라. 예 메시지를 네. 남겨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퀸덤 퍼즐도 많이 많이 아이고. 응원해 주시고요. 네 원래 나연 씨가 배경화면에 본인 얼굴을 뭐 넣어서 행운을 맞아요. 가져온다 이 멘트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 배경화면 폰 미주 씨는 뭐로 돼 있습니까? 저는 제 얼굴이 되어 있어요. 본인 그러니까 이번 앨범 거요? 저는 예전 지금 거? 배경화면이 지금 보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안 바꾸셨네요. 맞아요. 이번에 자켓 찍을 때 그치. 했던 맞아요. 그걸 해놨어요. 근데 제가. 우리 팬분들한테 공개된 컷입니까? 아니면 공개 안 된 컷입니까? 다 제가 인스타에 올린 컷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블랙 드레스. 맞아요, 블랙 드레스. 이번에 안 해보니까 화이트 드레스 여기 막 리본하고 맞아요. 그 샤 스커트를 하잖아요. 발레리나 스커트 같은 거 롱으로. 그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 컷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사실 이런 거는 특별한 날밖에 못 입잖아요. 맞아요. 어땠습니까? 이 비하인드 있어요? 이 막 굉장히 폭이 넓던데. 네. 저 때가 아마 제가 막 그냥
다이어트도 진짜 많이 하고 네. 막 저 입으려고 아. 네, 했는데 다행히도 다들 예뻐해 주셔가지고 네. 사진도 다행히 잘 나오고 해서 네. 더 기분 좋게 촬영하지 않았나. 네. 아 저러면서 더 입어야 되는데 결혼할 때 입을 수 있겠죠. 아, 항상 뭐 결혼에 진심이더라고요 미주 씨. 네, 근데 그 볼 때마다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결혼이 왜요? 쉽지가 않아요. 아이고. 저도 예전부터 그렇게 결혼에 진심이었는데 아, 이 그 길이 그렇게 아, 빨리 찾아오진 않더이다. 너무 애타게 기다리면 안 되겠네. 아 그렇더라고요. 아하. 이게 너무 애타니까 얘가 예, 오히려 더 예, 안 되네.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진짜 찐으로 조언을 얻은 것 같아서 제 삶을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앨범 열심히 하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앨범을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 찐 조언. 정신 차렸어요. 네. 지금. 어머. 그죠. 그러니까 네. 누가 뭐 열심히 하라 이런 말보다 이런 네. 찐 조언 한마디가 너무 밤에 생각난다니까요. 저 지금도 그냥 한번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정신을 잠깐 잃었네. 네, 이 느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봅시다. 맞아요. 예. 좋아요. 일해야겠어요.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재키짱 재키짱 그 시절 노란 풍선 흔든 사람 손 네. 잭스키스 리더 은지원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하. 은지원 아디오스 흐르고 있습니다. 은지원 씨는 예능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2011년에 연예 대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작년에 미주 씨도 연예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사실 정말 많은 상들을 받았잖아요. 아, 아니요. 근데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사실 상상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때요? 그 시상식에서 네. 상을 받고 나서 뭐 집에 돌아갈 때라든지 그 다음 날이라든지 뭔가 그냥 딱 이렇게 상을 받고 나서 딱 내려왔을 네. 때 그 상을 보면 어때요? 이미주가 써 있잖아요. 네. 이미주래. 그 와닿지가 네. 않아요. 이미주래. 아. 여기에 지금 이미주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 아 진짜 약간 그렇네. 이상해요. 그렇죠. 미주로 네. 항상 네네네. 활동을 하다가 오랜 기간. 아 진짜 내가 상을 받는구나. 진짜 내가 상을 받았구나. 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부모님은 어떤 얘기 해주셨나요? 부모님 반응. 부모님은 이제 네. 같이 이제 TV로 보셨대요. 그렇죠. 그때 제가 딱 이미주 이러자마자 네. 두 손 두 번 다 주셨대요. 아하! 이러면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부모님도 상상을 못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부모님은 러블리즈 할 때 더 좋아하세요? 예능 할 때 더 좋아하세요? 어때요 취향이? 아 근데 둘 다 너무 좋아하세요. 예능에서의 이미지는 귀엽고 예. 무대에서는 너무 예쁘다라고 해주시고 네, 둘 다 좋아하는데 약간 다른 그렇죠. 네. 왜냐면 근데 러블리즈는 너무 그 나오는 카트가 짧아가지고 맞아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좀 아쉬워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능은 맞아요. 그래도 조금 길게 바스샷이 나오니까 맞아요. 예능은 이제 가사가 딱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제가 얘기하는데 네. 이제 무대는 아치로 빠져야 되니까. 그래. 그런 요즘에는 또 직캠이라는 게 있어서 맞아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직캠을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초창기 때는 그런 없었죠. 직캠이 그래 없었잖아요. 제가 안녕 때부터 아마 직캠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게 몇 년도예요? 안녕이. 그러니까 직캠 생긴지도. 근데 그것도 2015년이었나? 그렇죠. 그때부터 생겼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추억이다. 잭스키스가 잭스키스 이름을 딴 제키폰이라는 게 출시될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미주 혹은 미주로 본인 이름 넣어서 광고 모델로 물건이 출시된다면 어떤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뭐 립글로스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영양제도 있고 뭐 좋아요? 저는 사실 술. 아이고야. 아이고 술 종류가 있어. 뭐 맥주 있고 소주 있고 뭐 예를 들면 오미자 뭐 이런 과일주 있고 뭐 어떤. 저는 약간 그러니까 밑잔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미주를 가지고 밑잔 빼면 안 되는 그런 약간 네. 술들 있잖아요. 네. 소주 같은 거 네. 해 가지고 뭐 이제 밑자는 금지야 쭉 이렇게 해서 이미주 다 해놨어 네, 지금 해놨어요. 이거 다 해놨네. 아 그러면은 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그 삼행시 이미주 제가 움켜드릴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먹는 것까지 한번 영상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 밑잔 빼는 건 금지야 쭉 쭉 오
목 넘김이 너무 부드러워. 야,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소주의 광고 관계자 여러분 이미주 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미주 씨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여기다 살짝 뭐 과일주 같은 거 얹어가지고 미주 씨가 해도 되고. 너무 좋아요. 뭐 100% 소주가 아니더라도.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꼭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우와. 오, 어머, 와, 정말? 축하. 어머, 사랑스러움을 의인한 사랑스러움을 의인한 걸그룹 러블리즈에서 스타 중 스타가 탄생했죠. 그건 바로 저 김미주예요. 김미주. 러블리즈의 미주가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 축하. 와! 축하합니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미주 무비스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통해서 춤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안무들이 정말 이제 챌린지 안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안무고요. 네. 노래 좋습니다. 무비스타 이번 앨범 준비하면 이제 솔로기 때문에 인트로도 내가 해야 되고 와, 엔딩도 맞아. 내가 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좀 어려웠던 거? 신경 쓴 점? 어려웠던 거 일단 어려웠던 거는 엔딩.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처음부터 쭉 혼자 달리고 쭉 라이브를 네.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진짜처럼 보일까 하는데 네. 숨이 차가지고 이게 표정이 포커하게 막 나와서 엔딩에 잡힐 그렇네, 때 그렇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엔딩이 랜덤으로 잡히니까 맞아, 맞아. 내가 콧구멍이 커져도 숨을 고르면 되는데 그렇지 지금은 무조건이잖아요 바로 엔딩이. 잡히니까 이게 그럼 어떡해. 그래서 아. 그때는 이제 진짜처럼 보일까 하고 숨을 안 쉽니다. 아 일단 숨을 멈춰. 아, 3, 4초 네. 숨을 멈춰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빼야 되는 약간 그러니까 요런 게 요령이군요. 네. 이게 예전에 러블리즈 활동할 때는 몰랐던 진짜 전혀 몰랐던 네. 제가 그 마지막까지 달려서 춤추진 않으니까 그렇죠. 노래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숨차진 않았었는데 야, 근데 이제 솔로는 뭐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또 엔딩이 내가 되기 때문에 준비도 여러 가지 버전을 또 머릿속에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혹시 못 보여준 엔딩 있어요? 아 저는 이제 같이 무대를 했던 우리 네. 댄서분들과 함께 네. 뭐 이제 장난도 치고 뭐 이러고 싶었는데 그 네. 2주차 때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마침 격리가 돼가지고 아야 해가지고 아. 제가 못해버렸지만 아. 네. 다음에 또 솔로를 제가 낸다면 그때 우리 또 애기들이랑 같이 그래 하지, 맞아요. 머리에 구상한 엔딩이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네. 제일 어려웠던 점 뭐였습니까?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 저는 그 진짜 높은 거를 신고 에. 춤을 추는 거를 진짜 못하는데 원래 러블리즈 활동할 때도 운동화 신고 춤추고 그랬어요. 에. 근데 처음으로 이제 혼자서니까 키 차이도 없고 많이 타다 보니까 높은 거 신고 춤을 췄는데 진짜 몇 번을 춰야 되니까 이게 발에서 쥐가 나는 거야. 아, 아. 이거 빼고는 다 괜찮지 않았나. 아, 발이 가장 힘들었군요. 구두가. 그래 근데 사실 높은 거 신고 추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포기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저기서 비율이 굉장히 또 좋게 나오잖아요. 높은 걸 신으면.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눈물 흘리는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눈물 국가대표인데 우리 미주 씨가. 맞아요. 근데 또 정작 또 그렇게 마음 잡고 울려고 하면 또 눈물이 갑자기 또 안 나잖아요. 카메라 갑자기 아. 돌면. 맞아요. 근데 제가 카메라 돌면 눈물을 이렇게 쏟을 수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네. 여기는 이희경 오빠 있었고 아. 저기는 재석 오빠 있어가지고 아. 전혀 눈물이 나지 않고 그래. 웃음만 나는 상황. 그래. 그분들이 네. 하필 또 그때 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아유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빌렸어요. 네. 인공 눈물이라고. 네. 근데 네. 인공 눈물을 해도 그게 딱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사실 그걸 써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제가 터득을 했어요. 어떻게? 그냥 와장창 넣어요 눈에. 아, 그래요? 그리고 눈에서 이렇게 우글처럼 머금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고개를 딱 하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이 굉장히 잘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분들이 미주의 미친 연기력으로 그 눈물씬을 꼽고 계신데 네.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알았어요?
잘 몰랐죠? 네. 이 곡이 싸이 씨가 만든 거예요. 아, 여러분. 어머. 그러니까 알고 들으면 들려요. 이게 싸이 씨의 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뛰고 싶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토니안 씨가 이거를 이렇게 소화를 했는데 아이돌의 역사는 이분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핫했던 H.O.T 전국의 토니 부인만 해도 수백만이었습니다. 토니안이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이거 뭐 콘서트에서 하고 싶은 노래. 그렇죠. 이 탐나는 네, 곡이에요. 노래 좋아요, 이거. 와. 이게 싸이 씨하고 보컬이 달라서 지금 토니안 씨하고 느낌이 많이 다른 거지. 네. 어떻게 불렀을지 느낌이 오잖아요. 너무 너무 확 와요. 네, 그리고 이거 정말 엔딩곡으로 탐나는 곡입니다. 정말, 예, 우리 토니안 씨 진짜 명곡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네, 톱스타라는 곡이고요.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보컬퀸 원더걸스의 막내 라인에서 녹닉은 으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솔로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한 선미가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이건 정말 선미 가시나인데요. 미주 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알죠? 본인도 알죠? 아, 이거는 언니 따라갈 수 없어요. 아, 물론 뭐 원조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미주 씨가 만약에 다른 곡들 중에서 이렇게 꼽자면 이 곡이랑 미주 씨는 찰떡이에요. 정말요? 찰떡궁합이에요. 커버도 한번 해봐야겠네. 그러면 정말 최고죠. 왜냐면 미주 씨의 그 춤선과 이 안무가 너무 잘 어울려요. 어머머, 해봐야겠다. 네, 나중에 시간 되면 기회 되면 네, 또 메인 댄서인데 한번 해줘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근데 전 국민이 다 따라했던 안무 이 때문에 맞아요.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시나. 네. 우리 선민 씨 쇼터뷰 나갔었잖아요. 네, 네. 재밌었어요? 아, 그 언니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언니도 역시 변함없이 너무 예쁘게 잘 있더라고요. 그대로예요. 진짜. 예. 선민 씨가 박진영 씨하고 When We Disco 에서 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 미주 씨가 박진주 네, 씨하고 맞아요. 그 음악이 신청곡이 꽤 와요. 진짜. 오, 주주 시크릿. 그 노래가 약간 들으면 들을수록 신나는 노래. 어머. 아니, 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예능, 사실 저는 이제 아이돌 짤을 위주로 보니까 미주 씨 뭐 이제 다른 짤들을 봐서 처음에 나는 이게 주주 시크릿이 누구야? 나 처음에 몰랐었어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영상을 막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노래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딱 음원이 따라라락 네, 이렇게 내게 돼가지고. 네. 근데 이게 따라라락 했는데 반응이 그만큼 엄청 네,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공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엄청 좋죠. 너무 좋아서 약간 깜짝 놀란 네, 정도.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그냥 나와요. 즐기면서 했는데 그 음악이 잘 돼요. 잘 돼요. 진주 씨가 난 노래 그렇게 잘하는지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건 선수예요, 선수. 하, 노래 잘하죠. 잘해. 네, 잘하고 뭐 미주 씨도 사실 가창을 이 곡을 이제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오. 미주가 이렇게 맞아요. 노래 잘했어? 맞아요. 이렇게 음색이 좋았어? 미주의 재발견입니다. 너무 뭐냐면서 많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주 씨가 솔로 앨범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솔로 나왔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 주주 시크릿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둘이 호흡이 잘 맞았죠? 이거 어땠어요? 녹음하고 하면서 너무 잘 맞았어요. 진짜 원래 몇 년 했던 언니처럼 그쵸. 너무 잘 맞아서 또 기회가 된다면 언니랑 활동을 또 같이 하고 싶은 정도. 그렇죠. 네. 저도 원추예요. 왜냐면 이제 다비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느낌은 없잖아. 주주 시크릿 맞아요. 같은 느낌이 없어요. 요즘엔 다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성 두 명이 네. 주주 시크릿이 활동을 좀 길게 음악 방송도 하고 네네. 행사도 뛰고 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음원을 내서 네. 한번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네. 우리 안테나에 어떻게 이메일 써야 되나요? 어떻게? 제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진주 언니와 함께 네. 말해보겠습니다. 네, 꼭 한번 그래서 음원도 공개해주시고 네. 예, 행사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두 분이 꼭 같이 한번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머, 너무 좋아요. 진짜 정말 예, 정말 예, 여성 듀오를 그러니까 약간 창민 씨하고 이현 씨처럼 약간 여성 듀오
하셨으면 좋겠어. 네, 기회는 꼭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테나의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와. 먼저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할게요. 아, 이효리. 네, 영상으로 우리 미주 씨 춤추는 거 봐주세요. 예. 요 정도의 핑크 리더에서 섹시 퀸으로 거듭난 원탑 솔로 뮤지션 이효리가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한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진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다. 아, 진짜 살아있어요 이효리 씨는. 맞아요. 예, 대단합니다. 10미닛 들고 있습니다. 10미닛. 자, 나의 이 매력이면 10분 안에 나에게 빠질 수 있다 하는 거 하나만 딱 집어주세요. 미주 씨. 아, 저요? 네, 한 개만. 네. 네, 저는 저랑 대화를 조금 하다 보면 오. 저에게 10분 안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10분만 대화하면 아무래도 저한테 미묘들지 않을까. 네네. 아,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10분 안에 나의 대화로. 네. 그 미주 씨가 또 워낙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 맞아. 매력 있습니다. 인정. 아, 감사합니다. 박선혜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걸그룹이라면 모두 롤모델을 꼽는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영원한 꼬꼬마 리더 태연이 그룹에서 솔로로 활동하는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INVU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자, INVU 이 곡 들으면서 우리 미주씨와는 마무리할 거예요. 어, 진짜요? 어, 그렇네.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네. 저랑 오늘 오랜만에 방송한 어땠습니까? 아, 진짜 그냥 아, 이건 너무 시간이 순삭인 것 같아요. 그쵸, 라디오는. 네. 순삭이에요. 와,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이 지나고 제가 다시 또 러브게임에 안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또 한번 불러주신다면 그때 또 다른 또 수다를 한번 떨어보는 걸로. 네. 미주 씨 나중에 소주나 주류 쪽 광고하게 되면. 네. 그냥 스페셜로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또 주주 시크릿 또 하게 되면. 네. 그때 또 홍보하러 한번 나와주시고. 제발요, 제발요. 네, 제가 또 제일 기다리는 거는 두 번째 솔로 앨범. 미주 씨.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얼른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네. 얼른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앨범에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